배우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 이종석 씨가 살벌한 연기 전쟁을 펼칩니다. 어제 열린 영화 VIP 제작 보고회. 전작 신세계를 통해 한국형 범죄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박훈정 감독의 신작이어서 더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 작품 또한 북에서 온 VIP가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범죄 스릴러인데요. 장동건 씨는 극중 국정원 요원을 맡아 열연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잘생긴 외모 때문에 상대 배우들이 몰입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네, 손님 뭐 부담이 없어요. 우리 옆에 희순 형도 계시고. 예. 이게 뭐 가려지기 쉬운 게 아니라. 아, 오늘 또 명언이 탄생하는군요.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 한편 입영 영장을 받은 이후 공식 석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종석 씨. 그에게 입대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서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작품 이야기 외에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감독님 시나리오를 구해서 네. 보고 감독님 제가 할게요. 먼저. 네, 제가 이렇게 비주얼이나 외적으로 그 누아르에 적합한 그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는 하면 잘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욕심을 한번 부려봤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네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드라마 영화 VIP 이달 24일 개봉합니다. 한 해 동안 지상파 방송을 빛낸 영광의 얼굴들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오전 올해로 44회를 맞은 한국방송대상의 수상작이 발표됐는데요.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방영된 작품과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눈길을 끈 이는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 김영애 씨인데요. 지난 4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드라마 촬영을 강행한 고인을 기리기 위한 수상이었습니다. 분야별로 가장 독보적인 활약을 한 스타 1인을 선정하는 연기자상, 매년 경쟁이 치열한데요. 올해의 주인공은 김과장 신드롬을 일으킨 남궁민 씨가 선정됐습니다. 의기가 진작에 돌았어요. 미친 세상 내가 먼저 미쳐 이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드라마 김과장, 중단편 드라마 부문 작품상으로 선정돼 2관왕에 오르며 다시 한번 흥행 드라마임을 입증했습니다. 수많은 후보작 중 영예의 대상은 KBS 팩추얼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차지했는데요. 너희들이 죽지 않으면 조선이 죽지 않는다. 나에게는 너희가 조선이다. 주최측인 한국방송협회는 선정 이유에 대해서 참신한 시도를 통한 사회적 의미 파급력이 좋은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수상자를 발표한 제44회 한국방송대상의 시상식은 방송의 날에 맞춰서 오는 9월 4일 KBS 1TV에서 생중계됩니다.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인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중구 회현동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당시 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 기 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서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퍼포먼스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돌. 그들이 입는 무대 의상,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이 됩니다. 패션쇼를 방불케 하는 아이돌 무대 의상, 그 변천사를 알아봤습니다. 1992년 혜성처럼 등장해서 대중문화의 한 획을 그은 서태지와 아이들.
문화대통령이라는 수식어답게 연예인 최초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했다고 하네요. 당시 그들이 선보인 의상 가운데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 바로 상표 패션이죠. 상표를 안 떼는 건데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들이 들려왔는데 이걸 팔아야 될 물건이니까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띄면 못 파니까 그걸 그냥 유행처럼 대본이. 서태지와 아이들 이후에 대형 기획사들이 아이돌 시장에 뛰어들면서 1세대 아이돌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 힙합 패션이 유행하면서 펑퍼짐한 바지와 티셔츠의 무대 의상들이 줄을 이뤘는데요. 그 가운데 특히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의상은 바로 네, H.O.T입니다. 백승주 아나운서가 기억하는 H.O.T, 특히 캔디 의상인데요. 당시 멤버들이 착용한 장갑, 모자, 목도리 등은 중고등학생들의 필수 의상이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H.O.T를 대표하는 이 의상의 원조가 따로 있었다네요. 원트의 원명이 원래 아이돌로 처음에 데뷔했었어요. 아니, 스크림! 스크림. 그걸 제가 보고 아 정말 괜찮다. 나쁜 생각이지만 적당히 활동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의도치 않게 송후범 씨가 속해있던 그룹 스크림은 일찍 활동을 접었고요. 그들이 입었던 의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지금의 캔디 의상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여자 아이돌 중에는 핑클의 무대 의상이 눈에 띄죠. 내 남자친구에게 활동 당시에 착용했던 체크무늬 의상과 달토시 가방, 깜찍한 외모와 춤을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귀엽네요. 여자 아이돌의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유행을 선도했는데요. SES의 바다씨, 하얀색 왕방울 머리끈으로 시선을 끌었고요. 베이비복스의 간미연 씨, 화려한 헤어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얼굴 양옆으로 머리를 내린 일명 더듬이 머리, 더듬더듬, 더듬이 머리, 더듬더듬. 이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얇게 뜯어서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딱 하면 딱 붙어요. 근데 이게 점점 욕심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앞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여기 막 다 보이고. 사실 이 상태는 잘 붙인 상태죠, 지금? 아, 완벽하게. 네, 200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거에 비해서 방송 무대에서 의상 규제가 완화돼 더 다양하고 파격적인 의상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시 대표 여자 아이돌이었던 소녀시대와 원더걸스 모두 짧은 치마와 배꼽 티로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고요. 네, 남자 아이돌들 또한 과감한 노출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짐승돌이라고 불렸던 2PM의 옥태견 씨. 찢어주세요! 쫙! 어머나, 예. 찌태견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과해서 가끔 민망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만 찢어라 라고 이제 안무가 형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계속 찢다가 이게 이제 몸에 배었는지 딱 그 흥분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찢었어요. 그게 뭐 뭐든지 뭐 셔츠든지 예. 나시든지 티셔츠든지 다 찢었어요. 예. 그냥 아무거나 예. 다 찢었어요. 예. 진짜 그때가 제 만찢남이었어요. 만물을 찢는 남자. 예. 다 찢었군요. 자, 그렇다면 2017년 올해 활동하는 아이돌들의 무대 의상 살펴볼까요? 자, 최근에는 특정 아이템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음악과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무대 의상을 입습니다. 자신들의 무대 의상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좀 이제 여름도 오니까 청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스포티한 룩으로 하면 이쁘지 않을까. 자, 이처럼 아이돌 가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무대 의상. 아이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도 옷을 자기가 마음에 들게 스타일링해서 입고 나오면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아이돌 친구들한테도 그 음원에 맞는 그 의상 아이템들을 잘 선정해서 스타일링을 해주면 방송에서 더 멋있는 뭐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더 예쁜 퍼포먼스 등등 그런 것들을 더 잘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입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즐거운 아이돌 그룹의 무대 의상들. 다음에는 어떤 패션이 시선을 사로잡을지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